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자가 솔라나 기반의 USDC를 활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죠? 이거 사실 굉장히 의미가 큰 건데 솔라나 시세가 거의 뭐 살짝 과다주다가 말았다라는 점은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호재가 지금 들이닥쳐도 이렇게 조금 무게감이 있는 알트 대장급들, 메이저들은 이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자가 솔라나를 채택을 해서 솔라나 기반의 USDC를 활용해서 결제 혁신을 진행을 한다. 상당히 의미가 큰 소식인데 이 솔라나의 가격 반등 폭이 어떤 이슈가 가지고 있는 임팩트보다는 약한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슈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맹점과 은행 사이에서 돌아가는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비자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비자 카드로 돈을 쓰고 그 돈을 비자 카드가 다시 가맹점으로 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피아트 머니로 이렇게 가면은 다 그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불필요한 수수료가 낭비가 되고 그거 이제 가맹점과 우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아주 멋같은 상황인 건데 그거를 이번에 솔라나 기반의 USDC 크립토 커런시를 활용을 해서 약간의 결제 혁신을 이뤄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비자가 솔라나를 채택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결제 송금 혁신을 외면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거의 0원에 가깝고 거의 실시간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이걸 굳이 불가피하게 새로운 혁신이니까 우리가 배척해야 되라고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당장 이 거래 규모 자체가 얼마나 크겠어요. 전체 비자의 글로벌 거래 규모로 봤을 때 수수료 또 시간도 돈인데 이걸 다 돈으로 환산하면 이 액수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솔라나를 채택했다라는 게 일단 의미가 크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구현되는 결제 송금 혁신을 기성 레거시 금융에서 이거를 회피할 수가 없다라는 걸 비자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미 블록체인 영역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기업인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이 오가는 복잡한 흐름을 법정화폐가 아닌 솔라나 기반의 USDC를 활용하기로 했다라는 거고 특히 솔라나를 선택한 거는 네트워크 속도 때문이다 이렇게 또 밝혔어요. 원래는 솔라나 말고 이더리움이랑 이렇게 몇 개가 있었어요. 테스팅 종목이. 그런데 어쨌든 다 테스트해보니까 솔라나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솔라나 기반의 USDC를 활용을 해서 결제 혁신을 이뤄내겠다라는 점을 비자가 밝혔습니다. 저는 이걸 딱 보고 비자가 솔라나를 채택했다라는 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비자가 리플을 채택했다라는 어떤 관점보다는 비자의 어떤 비자가 추구하는 송금 혁신 기술과 리플이 추구하고 있는 송금 혁신 기술 이렇게 대등한 기술력 측면에서는 대등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리플이 조금 떠오르더라고요. 특히 이제 볼란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볼란테 국장이 글 하나 재밌는 걸 썼는데 볼란테는 아시는 분들 잘 아시죠? 연준의 파트너 기업으로 이 페드나우의 결제 송금 혁신을 구현하는 기술력을 제공해주는 파트너 기업인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준의 결제 송금 혁신은 리플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이제 한 번 더 2차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번에 볼란테의 글로벌 산업 규제 담당 국장이 리플과 비자 B2B, 스위프트 GPI, 크립토, 그리고 CBDC 이런 제목의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리플, 비자 B2B, 스위프트 GPI 이게 다 기존의 예를 들어서 스위프트 GPI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위프트의 기술을 더 개선시킨 비자 B2B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은 기성의 모든 어떤 결제 송금 혁신을 개선한 블록체인 프로젝트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CBDC를 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송금 혁신을 비자나 비자 같은 기성 레거시 민간 금융, 리플 같은 블록체인 신생 민간 기업, 스위프트 같은 어마어마한 기성 글로벌 송금 시스템 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CBDC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CBDC 시제가 되면 지금 피아트머니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를 생각을 하면 지금 비자가 뭐 리플을 채택한다, 스위프트가 리플을 채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리플이 구현하고 있는 기술력, 비자가 새로운 어떤 결제 송금 혁신을 위해서 구현하고 있는 B2B, 스위프트의 새로운 어떤 기존의 단점을 개선하는 장점을 특성화시킨 GPI 이런 것들이 방향성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 이런 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어쩌면 리플의 잠재력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CBDC 시대가 됐을 때 각국의 CBDC를 연결시키는 브릿지 커런시가 필요할 겁니다. 그건 XRP가 될수 있고 다른 어떤 크립토 커런시가 될수 있고 다른 예를 들어 솔라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 플랫폼들이 상호 운용성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는 시대가 어느 순간에는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CBDC 시대라는 게 어떤 돈의 흐름의 블록체인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의 기술력이라는 게 워낙 이미 입증이 됐고 하다못해 연준도 리플의 파트너 기업을 통해서 그 기술력을 활용해서 결제 송금 혁신을 지금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방향성은 세팅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전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FIS, 피델리티의 핀테크 결제 자회사인데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스위프트 GPI, 비자 B2B 커넥트, 리플렛. 그런데 결국에는 ISO 2002. 재밌지 않나요? 조금 다른. 결론은 좀 다르지만 결국엔 이렇게 수많은 어떤 다른 주체들이 결제 송금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 기반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고 ISO 2002 봐라. 지금 얘네들의 정식 멤버 중에 하나가 리플인데 블록체인 기업으로선 유일하게 리플렛이 공식 멤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SO 2002 시대가 되는 거, 스위프트 2.0 시대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리플이 기술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비자의 어떤 B2B, 스위프트의 GPI, 이런 것들과 결국에는 상호 운용성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어떤 비전적인 타겟,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전 이런 게 진짜 리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놓고 바라보시면은 이 생각이 어떤 큰 그림이 안 그려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재료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틀을 구축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마찬가지로 지향점이 뭔가를 우리가 늘 고민을 해보면서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 내지는 투자의 비중을 결정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일본 SBI가 드디어 이제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SBI 잘 아시죠? 리플랩스의 최대 후원 기업입니다. SBI가 없었으면 리플의 동아시아 확장, 중동 확장은 지금 정도 이렇게 단기간에 불가능합니다. 일본 SBI가 SBI 리밋을 활용을 해서 엄청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한 건데, 이번에 SBI가 이런 발표를 해요. XRP 기반의 국제 송금을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순차적으로 확대를 할 것이다. 그래서 SBI 레밋과 SBI 리플 아시아가 이번에 제휴를 했다. 이게 재밌는 게 사실 지들끼리 그냥 짜웅한 거죠. SBI 레밋은 송금을 담당하는 SBI 그룹의 계열사고, SBI 리플 아시아는 SBI와 리플이 합작해서 만든 조인트 벤처예요. 합작산 겁니다. 그래서 애들끼리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 우리끼리 으쌰 으쌰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재밌어요. SBI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국 은행 계좌와 XRP를 연동하는 송금 서비스를 이미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시작을 했다. 그래서 해당 국가 은행 계좌를 통한 국제 송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XRP 국제 송금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도 가속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외노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이나 각지에서 일하는 외노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자국으로 송금을 할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은행에서 은행이 어차피 XRP 기반이 될 거니까 이런 은행들을 통해서 하면 돼. 되게 큰 그림을 지금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뭐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XRP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 한 결제 송금 혁신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걸 주력으로 하는 민간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트렌글로 같은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일본 SBI가 이번에 얘기한 거더 무섭죠. 기성 은행들을 통해서 XRP 기반의 어떤 송금 결제 혁신을 지금 단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특히 해외 송금 비중이 큰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 아, 드디어 이제 칼을 뽑는 겁니다. SBI가 이미 이런 것들을 잘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말레이시아의 트렌글로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어떤 이 토대를 깔아놓은 상황에서 이제 기성 은행들까지 그냥 몰빵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되게 재밌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SBI가 드디어 기타오 요시타카 회장이 그랬었죠. 일본의 모든 은행들은 2025년까지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과정이 이렇게 하나하나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네, 되게 재밌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아주머니 섹시하게 느껴지는 포인트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난달에 스위프트가 R3와 파트너십을 발표합니다. 근데 R3 아시죠? CBDC 기술력 구현과 관련해서 리플의 경쟁 기업인데, 동시에 R3의 대주주가 SBI예요. 그러니까 SBI가 R3의 돈을 때려박은 거고, SBI가 리플의 돈을 때려박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SBI의 자식들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게 R3와 리플인데, R3는 또 리플과 관계가 깊어요. 파트너 기업이고. 그러니까 진짜 일본 SBI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스위프트와도 굉장히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근데 R3도 간단치 않아요. SBI와 R3가 조인트 벤처를 이미 R3 코다 이런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상황이고, R3 자체만으로 봐도 이미 여러 나라들과 CBDC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R3 생태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만 전 세계 400개 기관이 넘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R3의 대주주가 누구다? SBI. 그런데 SBI의 최대, 리플의 최대 외부 투자자 지분을 가진 곳이 어디다? SBI. 재밌는 거죠. 지금 아주아주 아주 재밌는 상황들이 이렇게 하나둘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펼쳐지고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SBI가 아시아의 은행들부터 순차적으로 XRP를 기반으로 한 송금 시스템을 적용을 할 건데, 이게 아시아의 기성 은행들한테 잘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중동, 유럽, 나중엔 미국, 이런 식으로 글로벌하게 지금 XRP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가능성, 그 의지에 대해서 이번에 이 대장급이라고 할수 있는, 나름 그래도 리플과 R3 같은 이 CBDC에 최적화된 신생 핀테크 기업들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SBI가 짠 하고 발톱을 드러낸 겁니다. 되게 재밌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의미가 큰 부분이라고 방점을 찍고 계속해서 이 팔로우업을 할 필요와 가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는 요즘에 뭐 100달러 간다, 10,000달러 간다, 별별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 뭐 100달러, 10,000달러는 뭐 언젠간 가겠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고, 저희 채널에서 저희가 목표 가격으로 제시한 게 10달러잖아요. 10달러도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능성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상정을 한 거고, 이번에 XRP 캡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4년에서 17년 패턴, 이때 패턴 이후에 급반등. 그런데 또 하나가 지금 2024년까지 삼각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동일하게. 그래서 요 정도 비율이 빵하고 나와준다라면, 100달러에서 130달러 갈것 같은데? 언제? 내년쯤. 좀 무섭죠? 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갑자기 숫자가 너무 크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정말 내년? 130달러? 이러면 약간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뭐요 정도 희망회로 정도로도 바라봐도 뭐 기분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딱 이제 크립토 SFI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얘기를 합니다. XRP가 조만간 100달러를 넘진 않을 거야. 언젠가는 넘긴 해. 근데 조만간 아닐 거야. 꿈 깨임마. 다만 이제 올해 새로운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3.4달러 돌파, 그리고 내년에 10달러 정도까지 반등을 하는 건 합리적인 목표라고 나는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사실 내년도 10달러가 가능할까
내년, 후년, 어쩌면 2025년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가 정점을 찍고 신고가를 만들어냈을 때쯤에 한 10달러 정도라고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과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뭐 가격 예측을 누가 맞추겠습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그 누구도 가격을 예측할 수는 없어.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바라보는 숫자와 시점은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내년에는 10달러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저 같은 경우도 내년이나 뭐 후년쯤에 10달러 정도 되면 정말 참 좋겠다. 예, 그럼 내년이나 후년 겨울에 이제 우리 삿포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진다라는 것 정도는 어떤 목표 지점, 지향점으로서 설정을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의미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